그래 어디 갔다 왔어? 아 이거 아 이걸 걔 무시고 나한테 무시고 저 어. 메일로 보내놓나 나가 메일을 그걸 메일인지 며칠인지 아이고 나 비밀번호 조절하는 일주일 걸려 일주일 걸려 저게 내 초대하네 이거 무슨 막 적어졌죠? 걔 뽑아 보내네 이거 이게 무슨 뭐엔 뭐엔 막 적어졌지 나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봐보라 이거 미끼라 뭘까 뭘까? 왜 보도자료인 게 보도자료 이거 어디서 납디가? 아 메일로 보내와서라는 게 누가 보내? 누가? 저 나 아는 조카가 그 저 문화예술재단에서 일러는데 아이고 막 좋은 행사가 계신디 저 우리 말장 시절이 이걸 좀 고치들령 고라주민 홍보도 되고 그렇게 한번 보내신디 글로벌 어 학년 창이 레지던 시래는 내가 무슨 말인지 알았잖아. 아이고 그 형찬이는 뽑으라 레지던 시 청년하고 창이는 한글이나 알 거 담고 레지던시 있었어. 레지던스는 야, 그저 야야야, 조용 없애게. 야, 그거 초잡으란 그 네이버, 네이버 형님한테. 걔네 레지던스는 호텔이고. 호난 레지던시는 이게 그 일정한 시간에 공간을 지원행 작업이나 작품 활동을 돕는 프로그램을 레지던시를 냄시다. 아하. 야, 이래 저거 없어. 이래 줘 봐. 보면 알아지 그냥이. 꿈 나라지 주게. 뭐 춤 볼라 가면 어디 거 읽을 거라 괜찮아. 아니 보난 제주도 청년들 12명 오고 어. 외국 청년들 18 못 앉아 그래 한 4박 5일 동안 고치 둥글먼 게 이 둥글. 청년 아이들은 재란 전문가들신데 교육도 받고 경해 가지고 이제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근에 창의적인 그런 아이디어를 만드는 생이우다게. 그런 행사가 예, 말이지. 그런 행사는 게 얘도 막 조수다 이거. 예. 아니 우리 똘신데 전액은 허리내게 2년째 공무원 시험 나발이 허망 둥글어 댕긴 게 난 이거는 허리가. 그날 젊을 때 그냥 이출로 글로벌하게 막 돌아다니면 그냥 경험하는 것도 조수다게. 맞아 맞아. 야, 돈 써가면 외국 가는 니게 이출로 경험해 공짜로 제주도에서 햄때는 넌 얼마나 좋은 일이 몰랑 지원들 아니야 나 우리 아들한테 덜해놓고 다 나. 아들한 거기다 아들한테 하고 이젠 저 돌아 저거 이거 무슨 저 어디 저 보이 스카우트 걸 스카우트 캠프 보내는 거 이거 청년 창의 레지던시 남색에. 그야말로 그 창의적인 청년, 특히나 예. 문화 예술을 잘 하는 아이들을 뽑아서 그런 걸 하는 거지. 너네 아이들 갖다가 눈만 멀뚱멀뚱하다면 그냥 울 수도 있어. 이거 걔는 잘방 신청해야 돼요. 네, 걔라. 야, 그 우리 아들 뇌물이 좀 앞서게. 네. 아이들 피아노하고 미술하고 너 족족 다니는 줄 알았어. 3년 전에 무슨 우리 정은이게 영상 통화를 해놨어가. 네, 중국에 1년 가거나 둥그런 거네. 넌 아주 어디 가면 공부하는 건 나 둥그는 거네 둥그는 거. 야, 우리 아들도 야, 영어 공부, 영어 학공합니다 걔. 자, 그래서 아, 이 행사를 누가 정확히 알리면 이걸 저 총괄하는 작가님이 계신데 아. 원래 이 작가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저 전화 통화하는 걸 잘 안 해줘요. 잘 안 해요. 잘 안 해요. 내가 제우 설득해내 지금 이게 딱. 아유, 기이와. 목군 심원 전화해. 아유, 잘했어, 잘했어. 너는 예의 바르게 잘 하라. 아이고, 얘 걱정 마세요. 자, 이 생태 예술가 정은혜 작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 바르게.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 목소리에서 빛이 룸이 막 나와 함식이. 네. 글로벌 청년 창의 레지던시가 뭔지 알기 쉽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네네네. 이것도 참 말이 어려운데요. 제주도의 청년과 해외 청년들이 4박 5일간 제주도에서 함께 먹고 자는 시간이에요. 네. 뭐 아까 말씀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하고 그렇게 많이 다른 것 같지는 않고요. 제라하게 비교해 신게. 템플스테이 뭐 이런 거랑도 별로 다르지 않은데 레지던시라는 단어는 예술 쪽에서 많이 쓰여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일상이 바빠서 창조적인 활동에 몰입하기가 힘들고는 하는데 레지던시는 일정 기간 동안 일상에서 벗어나서 창조적인 몰입을 하기 위해서 어디론가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레지던시를 하면 그곳에 가서 창조적인 활동에 이제 몰입하는 지정된 시간이고 공간이죠. 작가님. 네. 여기 그 참가하시는 관계자님들이 어마어마하시던데요. 이 행사에 아, 네. 그 음악이나 미술 막 이런 거 전공해야 되고 자디 외국물 막 하역 먹은 아이들 그런 아이들만 뽑는 건 아니까. 전혀 아닙니다. 아, 겁 없어요. 저희가 예, 네. 청년 예술 레지던시가 아니라 청년 창의 레지던시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는데요. 네. 창의적인 것은 어떤 영역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훨씬 더 넓은 개념이지 않습니까? 예, 예. 뭐, 지금 여러분들도 굉장히 창의적인 대화하고 계시는 거고 글을 쓰는 것도 아니면 뭐 컴퓨터 코딩을 하는 것도 영상 만들고 만화 그리고 요리하고 농사 짓는 거 모두를 창조적인 작업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술 전공일 필요도 없고요. 예. 심지어 대학을 나올 필요도 없습니다. 아무래도 뽑는 거긴 하기 때문에 신청한다고 다 들어올 수 없는 것은 맞는데요. 예.
근데 저희가 뽑는 사람은 뛰어난 능력을 이미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보다 협업을 통해서 창조적인 몰입을 경험하고 싶은 사람들을 뽑고 있거든요. 그래서 능력이 아니라 가능성 또는 기술이 아니라 네, 소통하고 협업하고 함께 뭔가를 만들고 싶은 그런 열린 마음을 더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아, 딱 나네 나라. 야. 아, 진짜 나라. 야, 개고 작가님. 네. 그 뭐 저 창의한답시고 모다적은 애 놀기만 하진 않을 거고 예. 나중에 그 뭐 발표를 하든 시험이라도 보진 않습니까? 아, 이게 사실 저기 창조하면서 네. 놀고 놀면서 창조하는 시간은 분명 많이 가질 거긴 하는데 네. 발표를 하긴 합니다. 이제 발표하면 약간 발표 결과 이런 단어만 들어도 움찔할 분들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함께 협업으로 만드는 과정이고 열린 무대에서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할 거고요. 열린 무대에서 함께 이 역량을 발표하는 멋진 시간은 가지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근데 진짜 그 발상도 창의적이다. 제주도 내 졸업 예정자나 아니면은 졸업생들로 한 제한돼 있는 것 같던데 그 외방 대학 나온 아이들은 지원 못합니까? 제주 출신이면 지금 어디 살고 있던지 상관이 없고요. 그러니까 제주 출신이 아니더라도 제주에서 공부를 하고 있거나 한 사람이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나이 제한 있습니까? 나이 제한. 아, 네네. 나이 제한 있습니다. 청년 아닌가, 청년. 몇 세까지 가능합니까? 39살까지 가능합니다. 몇 살? 예, 39이요. 그리고 이런 말로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이런 몰입의 경험을 통하면 진짜 한번 성큼 나아가보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쉽지는 않은 과정인데 한번 힘차게 도약을 하고 나면 다음에 훨씬 쉽기 때문에 용기를 내고 많이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좋은 네, 활동 감사합니다. 부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야, 맞다, 맞다. 이저 아까 우리 그 작가 선생 말도 아, 이거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한다고 저 이게 홍보를 하는데 우리 제주의 젊은이들이 외국인들이 온다니까 겁먹음 그디강 영어로 말을 곧던지 해야 되니까 겁먹은 신청하네. 근데 가일애가 더 모수아야 될 거 아니 한국말 지내도 한국어는 외국어잖아. 꽃게도 지네 집에서 50% 먹고 가는데 야, 나 신청해서 아프다. 신청해라. 나 얼마나 창의적이 오빠 출생신고를 좀 늦게 해보나. 나 지금 만으로 39이거든 얘. 39이야 딱이야. 너 캠프 강너 외국 여자들 허영근에 꼬셔보지. 너 지금 지원 넣게 냄신디 아서라이.